mit. Was? Ein Krieger an die Ohren! Was ist denn der Hass? Was? Du nicht! Was?연주 오랜만이네. 화이팅. 안녕하세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은 딴 데는 어떤데? 우리 회사가 그렇게 별론가? 안녕하십니까, 선지영 선배님. 선배님? 네, 선배님. 네, 꼭 합격해서 봐요. 네. 가시죠. 경기 시작 점수 경기 시작됐죠? 자, 여유로운 눈빛을 보여주고 있는 한성 선수. 다시 한번 양 선수 힘 겨루기. 자, 어깨 깊숙이 넣은 한성욱 넘어갑니다. 그분이네. 제가 선배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다른 데 뽑히지 않으면 무조건 오겠습니다. 멋있네. 프로 이 새끼야. 야, 야, 새끼야, 미쳤나? 새끼들. 야, 앉아, 앉아, 앉아. 자신 있게 가자. 예. 가자. 가보자. 가자. 강원 형님. 완벽한 얼굴에 완벽한 피지컬 박정우 장사와 강우남 선수가 이제 마주합니다. 씨름판에 고래를 한번. 잡아봤던 강우남 선수. 이제 두 선수가 무릎을 꿇고 서로 다리 잡아 잡아. 원고 받으셨죠? 준비되면 바로 시작합시다.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직 배우겠습니다. 그간 고민해온 것은 읽기보다 말하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제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었습니다. 일어. 그리고 이제 자세 잡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고민을 마치고 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그간 잊고 있었던 기자의 사명, 아니 소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자의 사전적 정의는 신문, 잡지, 방송 따위에 실을 기사를 취재하여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명이란 종교적 측면에서
사람이 절대자의 일을 하도록 그의 부르심을 받는 일을 흔히 멀리도 왔네요. 네. 알아요? 네, 아카데미에서 뵌 적 있습니다. 나는? 아, 제가 결례를 한 적이... 기억이 없는데. 질문 있습니다. 선배님은 왜 그때 함께 그만두지 않으셨던 거죠? 한 선배가 있었어요. 존경했고, 좋아했고, 많이 따랐죠. 그 선배가 그러더군요. 남을 거라면 네가 선택해. 그 누구도 네 선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 그리고 넌 그 선택을 책임지면 돼. 2012년 1월 25일 모두가 사표를 던졌던 그때 왜 나는 비겁하게 안 나가고 남아있었느냐. 이거 하려고요. 이렇게 내 목소리 내면서 잘난 척 하려고 버텼어요. 저는 각자가 세상과 투쟁하는 자기만의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나가서 싸웠고, 누군가는 저는 남아서 싸웠고. 여전히 이렇게 버티고 있네요. 어떻게 변명이 흔쾌한 답변이 좀 됐을까요? 네, 선배님. 그래서 오늘은 좀 준비가 됐어요? 오늘 비공개, 아니 언택트 릴리즈로 진행되는 태백장사 한상욱 그리고 그의 영원한 라이벌 강우람의 맞대결이 이곳 영암 훈련장에서 펼쳐집니다. 상욱이 도착했습니다.
올라가 봐. 코로나19의 위협도 두 사나이의 패기를 꺾진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잠시 인터뷰 좀 가능할까요? 됐고, 그냥 조용히 보다 가죠. 자, 지금 제 뒤에 보이는 바와 같이 강우람 선수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주요 스포츠 매체가 오늘의 익스클루시브 경기를 위해 접촉을 해왔습니다. 오로지 저희 ATV와 양 선수 측이 사전 컨펌한 인원들만이 출입이 허용되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1년 전 세상을 떠난 고 이성민 장사의 기일에 맞추어 강우람 선수가 한상욱 장사에게 직접 제안하였고 한 장사와 의성군 마늘 씨름단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전격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경기 시작합니다. 자세.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태백장사 톱 랭커 두 선수, 아니 두 청년의 우정과 대결.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 저녁 이곳 강우람 선수의 홈에서 펼쳐집니다. 다시 한번 젊은 선수들의 타이틀을 떠나 순수한 열정 하나로 맞붙는 이 경기에 뜨거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선수 자리에 앉아. 혹시 네. 테이블 다 닦았는데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오메이 땀 좀 봐. 오메이. 아, 제가 엄마. 많이들 먹어, 많이들 먹어. 어? 모자랑 또 시키고. 대답들이 없어요. 나가시죠. 대님.